응, 비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네. 아, 내복장입니다, 상암동. 요즘에 본 콘텐츠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1, 2권으로 나와 있고, 세계 문학 전집, 미눈사의 세계 문학 전집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작가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롬비아의 작가고요. 총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봤습니다. 느낌은 한편의 장대한 사랑에 대한 서사시, 그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성 자체가 약간 독특합니다. 일단 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의사였던 우루미노, 그 박사와 페르미나 다사의 장면부터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 의사가 갑자기 무쇠를 쫓는가? 그런 거를 하다가 낙상해서 죽습니다. 이미 노인에 대한 두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플로렌시아 아르사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약간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갑자기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소, 뭐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페르미나 다사와 플로렌시아 아르사, 뭐이 남녀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서 만나게 됐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아직은 이 의사인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고,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주로 편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남자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남자가 집 앞에서 뭐 사랑이 세레나데 뭐 이렇게 노래를 연주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의 사랑은 이어지지 못하고, 이 페르미나 다사의 아버지가 갑자기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내버립니다. 이 딸을. 그러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 뭐 약간 집안 자체가 원래 상인인 집안이고, 약간 그런 험한 지역에서 물류를 이렇게 나르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이 전신국에 일하는 남자는 편지를 또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뭔가 남자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약간 식은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의사가 등장하고, 이 의사는 좋은 집안에 어쨌든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몇번 들렀다가 좋은 집안이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결혼을 하면서 이 마을 지역사회의 어떤
유시 같은, 네,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떤 각종 지역 행사나 이런 데도 참석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녀도 뭐, 나름, 그런, 행복하게 그냥, 그런 상황, 삶을 지내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어쨌든 의사와, 대리님 의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배를 타고 떠나는 신혼여행이었죠. 갔다가,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또이 장면이 나중에 중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돌아오기까지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플로렌티노 아리사. 이게 잘안 외우지. 그래서 두 사람이 플로렌티노의 어떤 삶의 여성들이 또 보여집니다. 이권에서는. 그래서 그 전선 회사에서 갑자기 친척이 하는 선박 항만회사 같은 곳에 취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나름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도 없고, 뭐 여사들도 만납니다. 어떤 과부도 만나고, 그다음에 흑인 여자 한 분의 어떤 썸도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여자 아이까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18세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플로렌티노 파리사의 그런 자기 차를 잡는 그런 장면들과 이제 세월이 흐른 장면들이 나오죠. 페르미나 뭐 어쨌든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가끔 서로 마주치지만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서 가끔 서로 거칠게 인사만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죠. 하지만 뭐 플로렌티노한테는 뭐그 마음이 변함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망은 변함이 없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진 않죠. 이미 남편에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된 그녀한테 플로렌티노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녀가 한 번에 답장을 하죠. 인간 욕과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하면서 역으로 도배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게 플로렌티노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아직 자신한테 애정이 남아있구나. 그런 장면이 잠시 있고, 페르미나한테도 그 남편이 약간 남편의 불륜? 약간 그런 게 조금 등장하면서 한 2년간 다른 지역에서 친척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도 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사실 되게 그 집안의 내력처럼 약간 외향적이고 활동적으로 살았어야 했지만 약간 남편의 어떤 족쇄에 속박당하면서 살았다고 나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이제 남편의 어떤 명성과 껍데기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해서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약간 그런 자조적인 그런 모습이 잠시 나옵니다.
이 와중에 어쨌든 플렌티노의 편지가 계속 오고, 이 남자 주인공의 글솜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어떤 그런 글에 또 감동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그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약간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도 이제 거의 다 50, 60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배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박 여행을 제안하게 되고 그 배의 가장 VIP실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이건 뭐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시점에 몸내 아쉬운 두 사람은 다시 그 배를 돌려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얘기하죠. 그럼 언제까지 이 배를 계속 이렇게 돌릴 거냐고 그랬더니 연예인 플로렌티노가 얘기하죠.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어떤 나이와 죽음과 세월의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이 사랑이란 그 하나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낭만적이고 약간 너무 낭만적인 그런 사람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 카리브해 콜롬비아 쪽 사람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에로틱한 면도 있고 낭만도 있고 죽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초저기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옵니다. 우박도 아니고 약간 우박 같은 쌀이 쌀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바다바닥. 그래서 책이 어쨌든 사랑 얘기다 보니까 그런 뭐 성적인 에로틱한 묘사들도 상당히 있고 그에 반면 또 플라토닉한 그런 지구지순한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상반되지만 그런 양면을 어떤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책은 나름 잘 읽힙니다. 잘 읽히고, 어떤,
그 어린 10대 시절부터 해서 60대 노인 시대까지 이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모든 가정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한편에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나이라는 게, 그리고 불멸하는 사랑의 어떤 지속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또뭐 있는데? 네, 작가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안녕.